자,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. 평소에 신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멋있고 젠틀한 사람인데 오늘따라 더 빛이 나옵니다. 신랑 입장할 때 우리 내림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신랑을 맞아요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! 최리 형님, 일단 축하드립니다. 우리 곁에 영원한 골방 노인네일 줄 알았던 형님이 드디어 가시니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.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형님 건강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. 축하드려요. 형님 축하드립니다. 못 가실 줄 알았는데 결국 가시네요.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안녕하세요, 짐창맨입니다. 최리 형님 결혼 축하드리고요. 아기 많이 낳으시고 건강하시고 백년해로 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정말 그건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신부가 저쪽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신부 입장. 혜리님 안녕하세요, 저 양띵이에요. 저희 결혼식에도 또 너무 예쁘신 분이랑 오셨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아니 신부님이 진짜 너무 예쁘시더라고요. 그리고 쉐리님도 오늘 제가 봤던 지난 날 중에 제일 네, 너무 멋있습니다. 나 너무 중간에 딜레이가 있었다. 아니 약간 살이 좀 붙으셨더라고요. 이게 원래 저도 남편이랑 지내면서 좀 살이 좀 붙었거든요. 도 아마 사랑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좀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. 그래도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희 다음에 넷이서 꼭 봐요. 네, 안녕하세요, 철민 씨입니다. 오늘 세리님 결혼하시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신랑분도 신부님도 너무 이쁘고 잘생기셨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결혼식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근데 세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옹량이님과 굉장히 닮았어요. 그래가지고 매번 계속 주변에 얘기했는데 되게 너무 보기 좋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쉐리 형님 로로입니다.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가 언제부터인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처음부터 쉐리 형님 방송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워가던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딱 유일한 한 가지 걱정했던 결혼 언제 할 것인가였는데 오늘 그게 해결이 돼서 뭔가 제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. 아무튼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쉐리 형님 도티입니다. 네,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도 아직 못했는데 형님 따라서 조만간 네,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인생 제2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. 형님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다 엄청 엄청 잘 되시길 바라고요.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쉐리 형님 축하드려요. 쉐리 형님 결혼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